뭐야 뭐야 와 여기 진짜 아, 안녕하세요 진짜 옛날 학교 느낌 뭐야 2012년이야? 여기 뭐야? 2012년? 오 마이 갓 와 여기 뭐야? 왜 자연스럽게 일로 온 거야? 뭐야 2012년이야? 뭐야? 여기 뭐야?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아 아이스크림 누구야? 누구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한 관계로 일찍 조기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와, 자, 이제 서주세요. 자, 선생님 잘생겼다! 네, 복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NCT 유나이티드 고등학교 가을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체육대회를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점심이요. 상금, 안전. 안전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해주시는 역시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해주셔서 이렇게 훈화 말씀 있겠습니다. 참된 교육자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선생님. 이수 선생님 뭐 하시나? 어디? 와, 저기. 네, 뭔가 형광색. 자, 여러분 안녕. 와우. 선생님인 줄 알았어. 모자 너무 예뻐요. 고맙네. 사랑하는 NCT 유나이티드 고등학교 1학년 3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장 유대준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무사히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교장으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나죠? 네. 자, 우리 학교 교훈 기억하죠? 네! 예. 아, 기억해요? 아, 얘기해봐요. 해찬이 얘기해봐요. 런쥔이가 안 돼요. 아, 런쥔이 얘기해봐요. 뭐라고 하죠? 지금 다녀는 거 가시는 동안 메이티엔. 교장 선생님 한국말밖에 못해요. 아, 오늘과 내일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아, 오늘과 내일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이제 중학교 때 교훈이고, 고등학교입니다. 자. 자랑스러운 교훈입니다. 우리 교훈을 지금 여러분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일곱 번째 감각을 깨워 영웅이 되어라! 라는 게 바로 힙합입니다. 와. 동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곱 번째 감각을 깨워 영웅이 되어라! 자, 준비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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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먼저 1분단 유타텐 재현 윈인 마클 핸들이 오 후대 2분단 양양 런진 제노 해찬 재민 쇼타로 에이 3분단 태일 태용 도영 성찬 천러 지성 정현석 화이팅 자 그리고 4분단 자니 쿤 정우 루카스 샤오진 우린 못하네 정확하게 여러분들 도형에 맞춰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1분단 분단장이 누가 됐습니까? 핸드입니다 2분단 분단장 누가 선출됐습니까? 쇼타로입니다 쇼타로 분단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 네 저희 팀 이름은요 네! 저희 팀 이름은요! 네. 네. 분신이에요? 저희 그러면 해찬이가 통역사인가요? 아, 네! 나 그래요? 아, 고개만 내밀어서 예, 통역을 예. 하고 있네요? 자, 통역 해찬! 예, 예. 네가 분단장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뭐, 그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팀 구호는 예. 공공지가 6명이어서 00600입니다. 팀 이름이 00600. 아하. 아, 괜찮은데요? 예, 괜찮은데요? 네.
뭔가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참신하네요. 분당가는 아직 없습니까? 분당가 있는 분당가 있어요. 분당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분당가도 봅시다. 준비. 5, 6, 7, 8. 어, 귀여워. 자, 3분 다 분단장 누가 선출됐습니까? 천러가 됐네요. 아, 왜 천러를 뽑았죠? 돈이 제일 많습니다. 천러가 끝나고 영광입니다. 천러가 아주 고향에 돈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천러가 저 집 앞마당에 코끼리가 몇 마리 있죠? 아, 다섯 마리 있다고 이렇게 소름 드네요. 다섯 마리. 천러 만족해요? 네. 좋습니다. 만족해요. 이 분단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 뭐 무엇을 시작해요? 둘, 셋. 장, 유, 서. 장유서. 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장유서? 태일이 형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예. 저주한테는 거 아니니? 아니, 하지 마. 벌써부터. 태일이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태일이를 이기지 말아.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지 말자. 우리 형님 건들지 말자. 예, 우리 또 막내들이 파이팅이 또 있거든요. 오케이. 화이팅! 우리 장유서라고 해도 파이팅이 제일 넘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봤어요. 목에 빠지마. 자, 4분단. 저희는 우리 다섯 명만 필요해라고 해가지고 우다필. 우다필. 우리 다섯 명만 필요해. 그렇습니다. NCT 고등학교. NCT 고등학교. 뛰어나왔어 뛰어. 뛰어나왔어 뛰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자. 쥐어짜네요. 아, 야, 멋있다. 감사합니다. 우다필. 아저씨 됐어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1조가 낫다. 아, 너무 선서! 선서! 1학년 3반 23명의 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승부욕에 눈이 멀어 선 넘지 않는다. 96샷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종목에서 파이팅한다. 안전을 꼭 지키며 렛츠 기릿한다. 2012년 NCT 유나이티드 고등학교 1학년 3반 대표 도영. 이상 모두 동의하면 오이! 오이! 자, 그럼 지금부터 NCT 유나이티드 고등학교 가을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팔씨름입니다. 우리가 2등은 하겠다. 우리가 해보기 전까지. 와, 잠깐만, 이거 미쳤다. 자니 루카스 있어. 저쪽이 너무한 거 아니야? 워터필. 워터필. 너무 쉬워요. 아, 좀 이지. 너무 이지. 우리 할 수밖에 없어. 아, 너무 쉬워. 그냥 기다리면 돼, 지금. 얘기도 안 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여기서 루카스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루카스를. 좋아. 그러니까 누가 루카스를 이길 수 있어? 형. 나? 끝? 힘들잖아. 와, 그러면 이렇게 둘만 남으면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희망 자체를 주지 말자. 우리. 아니, 1번 주자한테 다 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부정깨기면은 가장 센 애를 마지막에 놔야 돼. 왜냐면 힘 빠지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힘을 빼놔야 되는 거. 아마 힘 빼놓으면 할 승산이 있네. 있어, 승산이 있네. 근데 루카스는 시대장. 내가 한번 염탐하고 볼게. 카스야. 아니면 지금 손톱을 좀 길러놓자. 카스야. 카스야. 악수 한 번만. 아, 형. 자니 악수 한 번만. 시작.
안 돼. 진짜 세. 안 되네. 안 돼. 시작. 내가 볼 때 그 찬이가 더 세. 아, 준영 루카스보다 잔이 더 세. 나 다시 염탄 좀 하고 채연이까지만 보고 올게. 아니 그 기술이 있어. 채연아, 패스를 해. 악수 한 번만. 기술이. 악수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고생해. 바로 그. 너네는 고생해. 와 진짜. 공정하게 경기를 심판해줄 황인준 심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1, 2분 단이 첫 번째 대결을 할 겁니다. 1, 2분 단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멤버들 그 힘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네. 최종 우승한 분단에게는 점수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쥔아 화이팅! 런쥔! 네. 그리고 핸들입니다. 핸들입니다. 아. 예, 분단장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1번 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렇죠? 학생 중에 카운트 해 주세요. 북. 잠깐만 설식이 잠깐만 와. 얼. 너무 빨리 끝나면 나 분량 없다고. 런쥔아 왜 이렇게 귀엽냐? 귀여워. 아, 좀, 이름 해줘. 좀 빼지 마, 바로 끝나. 아니야, 런쥔 학생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다음은 아우 양양 셀 것 같아. 모로채 의기하네요. 예.